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현재 야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글리치, 인벤 슬롯 트랜스퍼, 즉 IST입니다. 이 글리치를 이용해서 소재를 복사하거나 내구도 800을 무기나 활에 이식하거나 무기에 원하는 옵션을 붙이거나 네거티브 M 카운트를 만들어 인벤을 전부 비울 수도 있고 심지어 빛의 활까지 이식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이 아주 많은 글리치입니다. 지난번에 IST를 이용해서 마스터 모드로 빛의 활을 이식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예 빛의 활이 없는 상태에서 메모리 프롬프트 없이 쉽게 빛의 활을 빼돌리는 영상을 기획해달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또 영상을 따라하다가 인벤 슬롯이 중첩되는 오류가 나타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오늘은 복잡한 메모리 프롬프트 글리치 없이 새 파일에서 처음부터 끝 마수간 운전까지 플레이할 필요 없이 오류 없이 현재 나의 진행 상황이 어디든지 인벤의 코르고 열매나 극복의 증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빛의 활을 아주 쉽게 빼돌려서 나의 게임 진행 파일에 빛의 활만 가져다 넣을 수 있는 안전한 빛의 활 이식법 튜토리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IST를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IST의 기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IST란 Inventory Slot Transfer의 약자로 인벤 슬롯을 이식하는 글리치입니다. GX-Robin이라는 유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메뉴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인벤 오프셋을 설정하고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면 인벤의 오른쪽 끝부터 설정한 오프셋만큼의 슬롯이 복사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소중한 물건이 5개가 있고 음식은 없는 상태이며 소재의 오른쪽 끝부분엔 요정과 거대 코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요정이 제 인벤의 오른쪽 끝부터 8번째 슬롯에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 오프셋을 8로 설정하고 파일을 불러오면 오른쪽 8개의 슬롯이 복사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재가 복사되면 슬롯이 합쳐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재라면 왼쪽 슬롯의 소재를 땅에 버려서 머금으로써 합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중한 물건의 코로그나 극복의 증표, 화살 등이 복사될 경우 슬롯이 합쳐지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스택되지 않는 슬롯은 글리치를 수행하기 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리치를 진행하다가 실수하게 된다면 인벤 슬롯이 중첩돼서 더 이상 화살이 수급되지 않는 등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동 저장을 만든 이후 오류 없이 글리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수동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글리치는 일반 모드, 마스터 모드 둘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모드에서 글리치를 수행하고 마스터 모드로 빛의 활만 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한 자동 저장을 만들기 전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메뉴 오버로딩으로 오프셋을 설정해 줄 것이므로 다연발 활 6개와 전기 화살이 필요합니다. 다연발 활 수급처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또 오프셋 설정에는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설정한 오프셋 플러스 1만큼의 소재 종류를 2개 이상씩 모아주세요. 저의 경우 오늘 최대 오프셋은 52로 설정할 것이므로 최소 53가지의 소재가 2개씩 있어야 됩니다. 하테노 마을의 링크의 집을 장작 30개와 3000루피를 주고 구입한 후 활 스탠드 1개와 무기 스탠드 2개, 방패 스탠드 1개를 구입한 뒤 한손검 2개와 방패 1개를 스탠드에 미리 걸어둡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빛의 활을 수동 저장 파일로 옮기기 위해 활 인벤을 하나 비워둡니다. 준비가 다 끝났으면 상점 안에서 모든 장비를 해제하고 안전한 수동 저장을 생성합니다. 이제 IST를 설정하고 보스전으로 향해서 마수간 운전에서 빛의 활을 훔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운전을 진행해야 되므로 팔리지 않는 방어구를 장비하고 나머지 방어구는 전부 팝니다. IST로 오프셋을 설정해야 되는데 나의 인벤에서 소중한 아이템, 팔리지 않는 방어구와 화살 슬롯이 몇 개인지 셉니다. IST 이후 코록시역과 연걸 가호, 극복의 증표, 방어구, 화살 슬롯 등은 복사되기 때문에 복사되는 슬롯은 2배로 더해줍니다. 그리고 활을 위한 슬롯 1개와 만약 마소를 가지고 있다면 마소도 복사되므로 2를 더 더해줍니다. 저의 경우 소중한 물건이 15개인데요. 이 중 연걸 가호는 복사되므로 15에 4를 더하고 그리고 팔리지 않는 방어구도 8개이므로 활을 2번 더해서 총 16을 더해주고 화살 슬롯 6개도 2번 더해줍니다. 그리고 빛의 활 슬롯 플러스 1, 마스터 소드 슬롯 플러스 2 해서 IST 이후 남아있는 인벤 슬롯의 개수는 50입니다.
저의 경우 50보다는 크게 오프셋을 설정해야 됩니다. 51이 이상적이다. 저는 52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인벤에 맞게끔 오프셋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오프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뉴 오버로딩을 위해 다연발화를 장비하고 전기화살을 시위에 건 상태에서 인벤으로 들어가서 현재 장비하고 있는 다연발화를 버리고 다음 다연발화를 장비합니다. B+를 빠르게 눌러 게임 화면으로 갔다가 바로 인벤으로 돌아옵니다. 또 현재 장비하고 있는 활을 버리고 다음 활을 장착하고 B+.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섯 번째 활을 들었을 때 인벤 오른쪽 링크의 모습에서 무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메뉴 오버로딩이 된 모습입니다. 그럼 소재 탭으로 가서 스택이 2개 이상 남아있는 소재를 총 4가지 듭니다. 오른쪽을 보면 메뉴 오버로딩 때문에 소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NPC에게 가서 현재 들고 있는 소재의 나머지를 전부 팝니다. 다 팔았으면 취소를 누르고 인벤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링크의 모습에서 메뉴 오버로딩이 풀려 무기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무기가 잘 보인다면 다섯 번째 소재를 들고 땅에 떨어뜨린 뒤 먹어줍니다. 이러면 오프셋이 현재 4로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무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 오버로딩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섯 번째 소재를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버릴 수가 없는데요. 퀵 메뉴로 다연발화를 장착 해제하고 인벤을 확인해보면 메뉴 오버로딩이 살짝 풀려있기 때문에 이때 다섯 번째 소재를 버렸다 먹으면 됩니다. 이제 오프셋이 원하는 만큼 설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현재 메뉴 오버로딩이 풀린 상태이므로 다연발화를 다시 장비해서 GR을 누르고 메뉴 오버로딩을 만든 뒤 똑같이 반복하면 오프셋이 4씩 추가됩니다. 저는 오프셋이 52가 되었습니다. 설정을 완료했으면 남은 소재를 전부 팔고 간운전에서 사용할 음식을 제외하고 전부 먹습니다. 이제 간운전을 위해 하이랄 성으로 향하고 간운의 방에 들어가기 전 무기를 전부 장착 해제한 상태에서 자동 저장을 생성합니다. 자동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고 간운전에 돌입해서 제한 간운전 2회까지 진행합니다. 마수 간운전이 시작되면 빛의 활을 먹고 인벤 정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오프셋을 52로 만들었으니 빛의 활이 오른쪽부터 52 슬롯 안에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빛의 활이 52 슬롯 안에 커버되는지 확인을 하고 무기를 전부 장착 해제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은 M카운트가 음수가 되도록 하면 안됩니다. M카운트란 현재 나의 남은 인벤 슬롯 수 마이너스 내가 설정한 오프셋 수인데요. 이 M카운트를 음수로 만들고 저장 후 불러오기 하면 인벤의 워프 마커와 연결가구 플러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재 나의 인벤 슬롯 수보다 내가 설정한 오프셋이 더 크다면 M카운트가 음수가 되어 인벤의 모든 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설정한 오프셋 52보다 인벤 슬롯이 더 많거나 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버렸던 무기를 잠깐 먹었을 때 인벤이 그대로라면 M카운트가 양수인 것, 인벤이 모두 사라졌다면 0이 된 것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기 탭이 소중한 물건 오른쪽이 생긴다면 이 경우는 M카운트가 음수인 것이므로 버렸던 소재나 활 등을 먹어서 슬롯을 늘려 M카운트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벤 확인이 되었으면 간운전 직전에 자동 저장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이 로드되면 빛의 활이 이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화살 슬롯들과 연걸 가호, 방어구 탭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M카운트를 음수로 만들어서 인벤을 전부 비울 겁니다. 다시 링크의 집으로 향해 얻은 빛의 활을 스탠드에 장비합니다. 빛의 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링크의 집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가보면 빛의 활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복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해주고 인벤을 열어 무기, 방패, 활 모두 버리고 소재도 전부 버리고 음식도 전부 먹어줍니다. 인벤에는 팰 수 없는 템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IST로 복사된 것까지 합해서 저는 총 50슬롯이 남아있을 겁니다. 처음에 세워놓은 슬롯 수와 같죠? 현재 오프셋이 52이므로 M카운트는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M카운트가 음수인지, 즉 네거티브 M카운트인지 확인해보려면 무기를 먹었을 때 소중한 물건 오른쪽에 또 다른 인벤 탭이 생기는지 보면 됩니다. 아무튼 네거티브 M카운트로 설정되었으면 캠프파이어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 자동 저장을 트리거 해주고 자동 저장이 생성되었다면 게임을 껐다가 최근 자동 저장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워프마커와 연결가구 플러스를 제외한 모든 인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빛의 활을 수동 저장 파일로 옮기는 과정만 수행하면 됩니다.
집으로 가서 스탠드에 빛의 활을 먹어줍니다. 이 파일에서는 화살을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전기 화살을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메뉴 오버로딩을 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화살 없이 밀수 글리치를 이용해서 오프셋을 설정할 겁니다. 밀수 글리치를 위해서 스탠드에 둔 한손검 2개와 방패를 먹습니다. 빛의 활을 수동 저장 파일에 옮기기 위해서 소중한 물건 개수 플러스 빛의 활만큼의 오프셋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5 플러스 1이므로 6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오프셋 6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1스택짜리 소재 2개와 2스택 이상 소재 6가지가 필요합니다. 소재는 파밍을 하거나 아미보를 까거나 상점에서 사면 됩니다. 준비물인 소재와 한손검 2개의 방패가 모였다면 이제 상점에서 밀수 글리치를 해보겠습니다. 무기, 방패를 장비한 상태에서 폭탄을 아래에 두고 Y를 눌러 무기를 꺼낸 후 B를 눌러 무기를 집어넣는 모션 도중 퀵슬롯으로 방패를 해제합니다. 이후 폭탄을 들고 던집니다. 그럼 손에 검이 들려 있습니다. 다시 방패를 장착한 후 스택 하나짜리 탭을 먼저 든 후 나머지 스택 2개짜리 소재 4가지를 하나씩 들어줍니다. 취소를 눌러 게임으로 돌아와서 GL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퀵슬롯으로 다른 한손 무기로 바꾸고 X로 점프한 후 방패 퀵슬롯을 눌러 일시정지를 하면서 공중에서 GL을 놓습니다. 링크가 바닥에 착지하고 방패를 뒤로 놓을 때까지 일시정지하면서 보다가 방패가 뒤로 오면 퀵슬롯으로 방패를 해제합니다. 그럼 소재들이 오른손에 끼어 있습니다. 상인에게 가서 휘파람을 불고 1프레임 간격으로 바로 A버튼을 눌러 말을 겁니다. 연계가 된 소재가 보이면 성공, 아니면 실패이니 실패하면 취소한 후 밀수 글리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성공했다면 들고 있는 소재의 나머지를 전부 팔고 취소를 누릅니다. 그럼 오프셋이 4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엔 2를 추가로 설정해볼게요. 스택 1짜리 소재를 먼저 들고 스택 2짜리 소재를 2개 들어주면 됩니다. 오프셋을 6으로 설정했으면 인벤의 슬롯 개수를 6으로 맞춰주고 다시 플러스를 눌러 인벤에 돌아와 보면 현재 M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인벤이 비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 잘 설정된 겁니다. 이제 수동 저장을 불러옵니다. 그럼 수동 저장 파일에 빛의 활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수동 저장이 아니라 마스터 모드에 이식하고 싶다면 마스터 모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대신 시작 전 마스터 모드 저장 파일에 활 슬롯 1개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를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괜찮다면 자동저장 파일을 트리거한 뒤 게임을 종료했다가 다시 켭니다. 마지막으로 인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수동저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프롬프트 없이 오류 없이 나의 게임 진행 상황이 언제든지 쉽게 빛의 활을 이식하는 글리치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T 글리치를 이용하면 빛의 활에 공격업 120과 시변발 옵션을 넣어서 한방댐이 6600인 빛의 활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에도 옵션을 이식해서 공격력 122인 나무까지, 공격력 180에 피니시 블로가 붙은 마스터 소드, 한방댐 14340인 고대 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리치는 Weapon Modifier Corruption이라고 부르며 WMC에 관한 설명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